강화된 금지어 죽기 살기 우리말 소다방. 외래어와 반말은 기본, 여기에 추가되는 세계의 금지어. 금지어를 말하면 한차 없이 끌려나가고 적게 끌려나간 팀이 승리. 끝내기 차트를 모두 마칠 때까지 소다와 벌칙은 계속된다. 소다방 선수 소개. 김강우, 이수경, 박명수, 정영돈, 조혜련, 서현진, 최현정, 한영. 과연 이들의 운명은? 쉽게 살기 우리말 소다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말 수다방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두 분은요, 양팀으로 지금 갈라졌어요. 그래서 김강우 씨는 아나운서 팀, 그리고 이수경 씨는 험한말 팀에 들어가셨네요. 아니, 이수경 씨, 어쩌다 험한말 팀으로 가신 거예요? 저하고 분위기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 저 껌 좀 씹었어요? 과거예요? 껌은 지금도 자주 씹어요. 야, 이거 자주 얻었는데요? 저기요, 네. 오늘 한번 씹어드릴게요. 김강우 씨나 정말 아나운서를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럼 저 맨날 뉴스만 본 거예요. 제가... 아나운서도 코스형 기를 수 있게 바뀌어야 되죠. 여보세요, 흥국영의 앵커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네요. 자제하세요, 자, 김강우 씨가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이거 멋있네, 이거 멋있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만복이 깃드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한다. 정말 좋은 뉴스였어요. 자, 그리고 오늘 멋지게 뿅망치를 담당해 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 앞으로 나와주시죠. 오늘의 뿅망치 담당은 문지의 담비 김나영 씨가 되겠습니다. 와! 잠깐만요. 네? 담비 씨, 네. 예전에 그 TV에 나와서 춤추었던 거 한번 일어나기 한번 보여주세요. 뿅망치에 임해주시겠어요? 아, 오늘 각오를 발표하기 전에 그 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머, 굳이 생각이 없으면 말을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김강우 씨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없으신가요? 없어요. 진행하시죠. 진행하시죠. 사랑합니다, 김강우 씨. 사랑합니다, 김강우 씨. 사랑하면 안 돼. 아, 오늘 저는요, 김강우 씨를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무릎 꿇겠다, 무릎 꿇겠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무슨 영화의 한장병 같아요. 이 외에도 외래어, 외국어, 그리고 반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아, 그건 기본으로 가져가네요. 예, 기본 안주 있고요. 그 위에 반말 안주 들어갑니다. 그거 얼마예요, 얼마? 예, 기본 안주 서비스예요. 아, 저 A세트로 주세요, A세트로. 예, 오늘의 수다 주제는 내 인생의 전성시대입니다. 전성시대죠. 뭐 김강우 씨, 수경 씨, 뭐 뿐만 아니라 우리 거성 조혜련 씨 정말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돈 빠졌다. 저는 그렇습니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한다고. 저는 2008년도가 전성... 아쉽네요. 끝까지 듣고 싶었는데. 2008년도에 들어가죠. 못 듣고 넘어가게 됐네요. 아니, 이수경 씨 너무 대답해. 이수경 씨는 저 라이벌이 누구예요? 아쉽네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전성시대를 마감할 것 같은 사람은? 현영 씨요. 오. 왜 해요? 아, 현영 씨 말이죠. 예, 예. 어쨌든 감사해요. 저한테 관심 써주셔서. 자, 김강우 씨. 어떤 분이 빨리 끝날 것 같나요, 전성시대? 제 9까지 하셨으니까 네. 이제 마무리하셔야죠. 박명수 씨, 마무리하셔야죠. 저도 박명수 씨요. 오늘 지금, 이야, 박명수 씨. 네. 어느 분이 전성시대를 빨리 마감할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마감할 것 같아요. 저 하나 입 닫아서 예. 기분 편하다면 예. 제가 그냥 물러설게요. 그럼 2008년도 박명수 씨 별로 활동 안 하시겠다는 미쳤어요? 전형이요! 아니 저희도 열심히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한영 씨 네.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아 저도 뭐 아니 근데 저는 예. 그 오빠 곡을 주셨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빨리 망하시면 아, 안 돼요. 어떤 곡이었죠? 바다의 왕자를 아, 바다의 공주로 불렀죠. 한영 씨가 불렀죠. 가수 활동하셨죠? 어떤 네. 그룹이었죠? LPG요. 그래서요? 그걸 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LPG를 다른 말로요? 프로판 기체, 프로판 기체, 바보야. 뭐 기체요? 프로판 기체도 모르냐. 네, 프로판 같은 거, LP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표현해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석유 추출자 나오는 기체. 안녕하세요, 석유 추출자 나오는 기체예요. 오, 좀 인기가 있어요. 조혜린 씨, 어떤 표현 하시려고요? 여러 가지 소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 가격이 가장 저렴한. 그리고 아, 통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차에 통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 예. 뜻이 뭐예요? 저요? 네. 아니요. 긴 다리 예쁜 소녀. 그렇죠. 긴 다리 아, 예쁜 소녀. 긴 다리 예쁜 소녀예요? 다 알고 계신. 어떻게 해요? 롱 프리티 걸! 롱 프리티 걸! 온 국민이 예. 냉난방으로 쓰는 기체. 근데 안녕하세요. 온 국민이 냉난방으로 쓰는 기체예요. 우리는 온 국민이 냉난방으로 쓰는 기체예요. 기름 중에 가장 싼 사람이에요. 어쨌든 저기 박명수 씨의 노래를 네. 우리 한영 씨가 네. 다시 리메이크해서 부르셨잖아요. 네, 바다의 그래서 왕자. 더 대박났어요. 더 대박났어요. 진짜로. 불러주세요. 예. 나는 야 바다의 왕자 당신은 해변의 여자 당신은 해변의 왕자 우리는 바다의 공주 하지만 우린 모두 외로운 싱글 아우 시끄럽겠네 승무래에서 주목하고 있는 배우 김강우 씨 솔직히 요즘 본인의 전성시대라고 본인이 느끼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점이 신인 때랑 많이 틀려졌나요? 좀 편안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좀 힘 좀 빼세요. 네. 자, 김강우 씨, 신인 시절하고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 일을 도와주는 예. 옆에서 도와주는 예. 친구들이 더 잘해줍니다. 누구예요? 옆에 도와준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친구들이 도와줘요? 네? 매로 시작하죠. 매부. 매. 매제. 매형. 매기. 매. 매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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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아니야 왜? 그 바보. 옛날하고 그럼 김강우 씨. 저 죄송한데요. 뒤에 싸우는 거 같은데요? 뒤에 오늘 담당하시는 분들 거친 분들이거든요. 네. 김강우 씨, 어떤 점이 그렇게 많이 틀려졌어요? 다른 거는 예.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가 예. 반찬 가짓수가 많아졌습니다. 네? 네. 어머니의 반찬 가짓수가 많아졌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팬분들은 많이 안 달라졌나요? 네, 틀려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친근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친근감을? 네. 어떻게? 예전 같으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할 때도 예. 조심스럽게 다가왔는데 예예. 식객을 하고 나니까 예예. 갑자기 팔짱 먼저 끼시더라고요. 죄송한데 저희 방송 분량이 많지 않은데 빨리, 빨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아니, 김강우 씨, 네. 진짜 죄송한데요. 코스염 기르셨잖아요. 네. 나몰라 패밀리 닮으셨어요.
바르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이미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요즘엔 정말 이수경 씨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내가 인기 좀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밥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요. 왜요? 어떻게 해주셨던가요? 식당 이모님들이 굉장히 잘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반찬 같은 것도 굉장히 한 번 더 갖다 주시고 밥도 더 먹겠냐고 저한테 한 번 더 먼저 물어봐 주시고 어디 가도 다 그래요. 어떤 아줌마는 뭐 네가 더 먹어 그래요? 어떤 식사 더 하시고 있던 거지? 반찬 중에서 뭐 좋아하세요? 김치요. 김치 말고? 김치는 한국인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김치 말고 찌개 중에서? 김치찌개요. 김치에 파묻혀 사시네. 아니, 그러면 서양 요리 중에는 어떤 거 좋아합니까? 볶음밥. 볶음밥은 중국 요리지? 박명수 씨 개인적으로 어때요? 방송 안에서의 모습하고 실제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런 스타일의 남자 어떠세요? 좋아합니다. 근데 굉장히 미인이시고 한번 만났습니다. 자, 그럼 수경 씨, 김강우 씨랑 박명수 씨 두 분 중에 한 명을 꼭 선택해야 된다. 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분을 택하시겠어요? 저 보험 많이 들어놨어요. 박명수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앞머리 큰 남자 좋아하시나 봐요. 죄송한데요. 저기요, 보험 많이 드셨다고 하시는데요. 아니, 결혼할 때 흑채를 한 박스 사오셔야 돼요. 박수! 박수! 수경 씨, 김강우 씨 주사는 혹시 없으신가요? 술 취했을 때 버릇 같은 거? 제가 김강우 씨보다 주량이 약하기 때문에 술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까지 해봤다, 난 술 먹고. 저는 술 먹으면 굉장히 솔직해져서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예전에 제가 정말 싫었던 사람들에게 제가 원래 별로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가서 그 사람의 모든 단점을 한 1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섭다. 정말 이런 게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내가 술 취했다고 치고 요 분한테 요렇게 주사를 부릴 것 같다. 요거 한번 재현 들어가죠. 김강우 씨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어요? 꼭 선택하고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왔다. 그렇죠. 이런 무서움이 있군요. 네. 나영 씨죠. 저기요, 지금 이건 치타와 치타 안 돼요, 치타. 회원 들어가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코끼미 자꾸 귀에 닿아가지고요. 술 많이 드셨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을 못했습니다. 차분하게 쉬어주세요.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항상 자신을 전성기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성기 말씀인가요? 그럼 나영 씨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시당하는 거죠? 보세요. 무시당했죠? 사랑합니다. 자, 계속하시죠. 보기 좋다. 네, 무슨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항상 전성기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1, 2, 3의 전성기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나한테 그랬냐? 나한테 그랬냐? 이런 식으로 냉철하게 수입사. 반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일부러 유도를 하셨구나. 수다방 중간 선수 교체. 서현진에서 까치링커 선경은, 한영에서 강우사랑 김나영. 최현정 씨. 네. 최현정 씨도 요즘에 남성분들이 정말 팬이 많다고 들었어요. 내가 전성시대다 이렇게 느낄 때 어느 순간인가요? 없나 봐요. 사무실에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가 누구한테요?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께서 전화를 하시면 딱 받아서 아나운서 곡입니다. 아니 근데 GPG를 녹화하기 전에 제가 한 2시간 전에 왔는데 최현정 씨를 보려고
두 시간부터 어떤 분이 기다리셔가지고 최은정 씨랑 사진을 찍고 가시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정영도 씨는 여지껏 방송하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었나요? 네, 저는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최은정 씨 인기가 정말 대단해요. 저 할 말 있습니다. 예, 선정은 씨. 저 사실,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 김가은 씨 옆에 앉지 않았습니까? 무명 시절 나는 이게 가장 서러웠던 기억이다. 하나 얘기해 주시죠. 고백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할 차례거든요. 지금은 알람이요. 농계단 지금 괜찮은데요? 최은정 씨 알람이요. 가자. 못 들었어요. 답변 듣죠. 가장 무명 시절 난 이 점이 서러웠다. 저희가 촬영하러 밖에 나갔을 때요. 예예. 예. 무슨 촬영이야? 하고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볼 때요. 아 촬영을 하러 나갔는데 네. 구경 오신 분들인 줄 알고 옆에 와서 네. 저는 비슷한 경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인 시절 모습 과연 어땠는지 자 화려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말요? 잘생겼다. 황명수 씨. 정말 미남이었어요. 저게 언제적이에요? 바다의 왕자 할 때 찍었던 사진이네요. 그럼 얼마 안 된 거네요. 그 바다의 왕자가 2000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전이죠. 오, 7년 예. 전인데 저 모습. 근데 어떻게 이렇게 흰머리가 막 나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상고에 아픔이 좀 많았어요. 예? 아니 근데 저 때는 쌍꺼풀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있습니다. 아, 수술 후인가요? 알았다! 뭐야? 금지어가 뭔지 눈치를 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만의 추측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팀에게 힌트를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팀에게요? 예예. 제가 수경 씨를 위해서 예예. 수경 씨를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합니다. 네. 잘 들으세요. 난 알아요. 이 마음을 강우 씨를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에 강우 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수경 씨. 그렇게 방금 들으셨는데 문제 들어가시네. 자, 자살골 원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자살골. 김강우 씨도 하나 하시죠. 안 돼 보지 마시고. 강우 씨, 네. 오른쪽 주 좀 봐주세요. 왜 저를 괴롭히시죠? 이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김강우 씨를 위해서 종합 이거 맞는데. 선물 도움말 들어갑니다. 종합 선물 도움말 네. 좋습니다. 자, 김강우 씨 잘 들으세요. 예. 김강우 씨는 여자친구 있으시죠? 있는 거 다 알아요. 여자친구인지 알아요. 여자친구인지 알아요.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도 모르겠네. 저 김강우 씨 이제 안 좋아. 왜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혜련 씨, 자살골 한번 들어가시죠. 자살골. 한번 들어갈까요? 확인 자살 한번 하시죠. 그러면 기본형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들어갈까요? 예, 예. 들어가 보시죠. 아, 오늘은 정말 판타스틱해. 오, 그래, 난 알아. 이런 거다. 자, 좋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우와. 우와. 멋있다. 김강우 씨. 어머, 몸 우와, 좋으시네요. 약간 이정 씨도 닮았는데요. 아, 저게 강우 씨
언제 적 사진인가요? 저게 2002년도 예예. 해안선이라는 김기덕 감독님의 해안선이라는 영화야. 아, 장동건이랑 같이 나왔네. 네, 김기덕 감독님의 악역으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아, 악역으로. 악역으로. 김나영 씨 자꾸 의도적으로 같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쨌든 몸이 정말 좋으시네요. 야, 어머, 이제 잘 어울려요. 그래요, 김경호 씨. 네. 힘들 때는 그렇게 정신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편하네요. 좀 전에 하던 거 말이죠. 네. 여의도 그 한강에 가면 말이죠. 네네. 둘이서 오리니. 아, 오리배요. 오리배요. 그러네요. 우리 꼭 결혼했으면 보니까. 좋겠어요. 아,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네. 김나영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예예. 예. 지금 옆에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아, 나오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오, 아~ 어머, 이게 누구 사진이? 이거 네, 김나영 씨 아니에요? 야, 이거는 이거는요. 예예. 윤복희 씨 젊었을 때 사진인데요. 내가 마냐 외로울 정말 언뜻 보면 윤복희 씨랑도 정말 닮았어요. 아, 지금 막 잘 되려고 하는데 예, 예. 저런 사진 유포하시는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나저나 저희는 저 콧구녕이 뭘 꽂아놨는지 궁금합니다. 아, 나영 씨, 아, 저게 사진이요. 예, 예. 어디에 있는 사진이에요? 언제적 사진이에요? 저게 한 예?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2년 전에 제가 보시죠. 오! 예쁘다. 미세스죠. 조혜련 씨. 저기요. 네네. 저기 죄송한데 저거. 저게 왜? 저거 여장 남장 아니에요? 아니 얼굴이 너무 하얗잖아요. 조혜련 씨 지금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합성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저기 죄송한데요. 몸은 양현석 씨예요. 조혜련 씨, 저게 예. 언제 찍 사진인가요? 저게 이제. 서태지 아이들을 좋아할 때 양쪽 어머. 그게 아니고요. 예, 예, 예. 데뷔 때 사진. 데뷔 시절 사진이었다고 좋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오! 어머, 어머, 정영돈 씨.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 북부지방 봐, 북부. 예, 저게 언제 쪽 사진인가요? 저 모습이 데뷔. 데뷔 시절 목세지 사셨네요. 그게 언제 예, 예. 때 사진이냐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초창기 방송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예, 예. 아니고요. 패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축구 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공격하는 사람은 안 끌려가나요? 공격하는 사람도 금지어를 말하면 끌려가죠.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정현도 씨 시작하시죠. 그러면 저 동반자가 나중에 예예. 자, 저 기회를 잃었습니다. 자, 현정 씨가 그럼 이번엔 나영 씨에게 질문 들어가죠. 가장 오랜 시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을 말해보세요. 아니 우리 팬 너무 무식한 거 아닙니까? 질문도 해보지 못하고 두 명이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자, 김나영 씨, 강우 씨한테 질문 들어가죠. 강우 씨, 제가 그 처음에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좋아한다니까 아쉬움이 좀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할게요. 살아남았어요. 네. 수영 씨 아까 대기실에서 박명숙 씨 아기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머. 아직도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 대체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차라리 저희들보다 돌고래를 갖다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돌고래. 자, 이수경 씨 질문 들어가시죠. 박명수 씨, 제가 원래 팬인 거 알고 계시죠? 저봐요, 저봐요! 왜요, 정말! 아니, 우리 험한 말 팀, 이 블루팀 말이... 뭐해? 차라리 뭐, 말 못하는 고물대로라도 이거보다 나을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야 우리 크게. 이수경 씨는 특별히 우리가 게스트로 모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박민수 씨, 채 어디 거 쓰세요? 닥쳐. 끌려갔어요. 제가 나가서 예예. 뿅망치로 끝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모두들 내 뿅망치 맛을 한번 봐라. 내 뿅망치 맛을 한번 봐라. 183명에게 물었습니다. 아 진짜 아니에요. 네. 잘 들어. 아니 무슨 돼지 잡아요? 예. 오늘 저 뒤에 아나콘다 있어요? 드릴게요. 전성시대를 맞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베스트 5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명수! 자기가 좋아하는 예. 차를 뽑고 싶다.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예. 뽑고 싶다. 예. 대형차라든지 뭐 스포츠 운동카. 아냐! 운동카! 아냐! 말이죠.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예예. 부모님께 예. 효도 선물을 해드립니다. 우와. 형돈 씨는 그럼 본인이 인기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뜨고 나서 선물을 해주셨나요? 해외 여행도 처음으로 보내드렸고. 어디로요? 멀리는 못 갔습니다. 그럼 동남아시아 쪽만. 어디요? 아시아? 바보 동남. 정현도 씨 다음 확인 들어갈게요. 효도 한다 끝내기 차트에 없습니다. 이수경이요. 이수경 씨. 예. 사람들 많은 곳을 한번 걸어본다. 사람들 많은 곳을 한번 걸어본다. 사람들 많이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강호, 원래 이렇게 살벌해요? 이름이 그래서 죽기 살기 우리말 수다방이잖아요? 네! 담비! 자, 담비 씨! 네, 오늘 정말 말 적게 하셨어요. 이분 말 길게 하셔야 되거든요. 담비 씨! 길게 하라고요? 예. 짧게 할 건데? 짧게 하세요, 그럼. 네. 예. 평소에... 아이고!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헤매시는 것 같아서 힌트를 좀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제가 은영 맞는데요? 지혜! 네? 아시겠어요? 이것만 네. 듣고 아시겠어요? 네. 예예. 맞춰보시죠. 섭외가 들어오거나 만나자고 했을 때 바쁜 척을 한다. 챙겨준다. 그러신 적이 지금 있으신가요? 뭐 요즘. 그래 요즘. 좋습니다. 이거 재현 들어가죠. 자, 담당 PD 정영돈. 네. 자, 재현 들어갑니다. 큐! 네, 문제입니다. 지피지기 담당 PD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예, 그 정영돈 PD입니다.
아, 정 PD? 예. 아, 예, 예, 예. 정 PD입니다, 예. 정 PD. 이번 주에 그 섭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쯤이요? 아, 다음 주 월요일쯤에 좀 섭외를 다음 주 월요일이 제가... 글쎄요? 아니, 저 이번에 저 아나운서 특집이라 꼭 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날 세 개가 잡혀 있어서... 오! 남자 게스트는 누구죠? 저 김강우 씨라고요. 아... 여아배우입니다, 예. 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 정말 많이 해본 솜씨예요. 저기 한 번만 더 튕기면 나오지 마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진짜요. 네. 문제 씨 연기 실력이 굉장하신데요. 드라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정답에 난... 있나요? 예? 정답에 있나요? 아, 실력은 굉장하신데 날로 자꾸 저희 이 헛반말 씨가 급해져요, 레벨이. 밀려드는 섭외 거절하기. 자, 끝내기 차트에 있습니다. 밀려드는 섭외 거절하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나영 씨.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보복하기. 예를 들면 어떻게요? 제가 신인 시절에 넌 안 될 거야. 넌 안 될 거야라고 저한테 말했던 사람. 감독님이요. 네. 예. 그 사람들 저 됐습니다. 사실 됐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좀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죠.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예예. 김강우 씨한테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예. 지금 저를 우습게 봤잖아요. 예예. 그리고 저를 되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끝내기 차트에 있습니다. 자, 김강우 씨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잠시만요. 아까 전부터 드시려고 그랬는데 배려하시느라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셔가지고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자, 강우 씨, 네. 우리 강우 씨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 평소에 예. 관심이 있던 이성에게 예 대시한다. 오! 아니, 나연을 왜 치는데 자꾸 김강우 씨.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강우 씨, 네. 본인이 얘기했던 답을 네. 좀만 다르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정답. 자, 담배, 그러면 담배. 김강우 씨만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강우 씨, 잘 보세요. 강우 씨랑 저랑은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예요. 진짜. 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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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영. 강우 씨 모르시겠죠? 강우 씨. 평소에 관심이 사모했던 그 방송계나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 예. 접근한다. 담비. 접근해서 어떻게? 쟁취하려 노력한다. 쟁취하려고 노력한다. 아, 도저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영, 잘 생각해 보세요. 몰라요. 노력했는데. 정답. 처지가졌다고. 정답. 강우 씨 마지막 기회예요. 아, 신문에. 예. 사람들의 소문을 크게 번지게 만든다. 퍼지게. 아, 좋아요. 자기가 꿈꾸던 스타와. 스캔들을 내본다 이런 뜻이죠? 네.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그 뜻입니까? 끝내기 차트에 있습니다. 3위 차지했습니다. 나영 차네요. 예, 나영 씨. 정신없어 이거. 최고의 전성기 때 은퇴한다. 오. 최고의 전성기 때 은퇴한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전 더 해먹을 겁니다. 끝내기 차트에 없습니다. 담비! 도움 말 좀 주세요. 도움 말 듣고 하실래요? 지금 맞히실래요? 아, 한번 맞춰볼게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예. 광고 찍고 싶은 것을 한번 찍어본다. 욕심나는 광고 있으세요? 흑채! 솔직한 답을 원하시는 거죠? 예, 예. 솔직하게. 화장품? 화장품. 욕심나죠. 화장품 또? 흑채. 또요? 예. 아파트? 아파트! 담비 씨가 얘기한 찍고 싶은 광고를 찍어본다. 끝내기 차트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맞히시면 여러분들은 죽기살기 우리말 수다방에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섹션 TV의 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치피지기의 현영입니다. 나영! 나영! 나영? 네, 나영 씨. 겹치기 출연을 한다. 겹치기 출연을 한다? 이 방송, 저 방송에 겹치기 출연을 한다. 정답. 사실 전 유선 방송에서 굉장히 겹치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유선 방송에서 겹치기로 몇 개까지 겹쳐보셨죠? 13개 정도 겹쳐보셨어요. 대략 일주일 스케줄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4주 내내 한 번도 못 쉰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가장 많이 몇 프로까지? 아! 정답! 끝낼게요, 여기서 끝낼게요. 아, 박명수 씨, 끝내보시겠어요? 한번 들어가죠. 예. 예. 자기 이름을 거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끝! 자기 이름을 거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없습니다. 제일 정답 확인해 주세요. 김나영 씨 정답 확인해 볼까요? 겹치기 출연을 한다. 겹치기 출연하기.